과거에 시력 보호를 위해 착용했던 선글라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. 선글라스가 머리띠 대용으로 사용될 정도였는데요. 그 당시 이대 앞에 가면 실제로 머리띠처럼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다 걸친 X세대들이 많았습니다. 자, 또 일명 누구누구 선글라스로요. 당대 패션 아이콘이나 유명인들이 썼던 선글라스가 그들의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유행을 타기도 했습니다. 그런 거 맞지. 네, 얼굴에 반을 가릴 정도의 오버사이즈인 이 굵은 뿔테 선글라스는 미국의 존 F. 케네디 전 대통령의 부인인 제클리 케네디가 즐겨 써서 일명 제키 선글라스라고 불렸고요. 또 맥아더 장군 스타일, 또 기사님 스타일이라고 불렸던 보잉 선글라스까지 시대가 변하면서 유행하는 선글라스의 종류와 스타일도 정말 각양각색이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레트로 디자인은 TVN 예능 윤식당에서 윤여정 씨가 착용해 요즘 친구들이 이른바 윤여정 선글라스로 알고 있는 안경이죠. 이 클립 선글라스는 무려 20년 전부터 유행했던 스타일입니다. 윤여정 씨도 이 방송에 쓰고 나오신 이 안경이 20년 전부터 소장하고 있던 거라고 합니다. 사실 있어야 돼. 네. 그러지 마. 옛날 것 같지가 않아요. 핫한데?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, 지금. 자, 다음은요. 정말 대세 넘버원 선글라스로 다시 태어난 녀석입니다. 바로 색안경인데요. 90년대 엄청나게 아니 보자마자 이렇게 웃음을 터뜨리시니까 저거는 네. 저런 사람이 써서 저런 건 아닐까요? 네. 아 그래요? 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. 내가 끼면 패션 테러리스트 돼요. 좀. 아, 내가 어느 때는 저런 꼭 그렇지 않습니다. 요새 새로판지 아니냐고 세련된 걸로 많이 나왔어요. 나 진짜 네.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녹색 저거 썼었거든요. 녹색을요? 네. 녹색? 네. 이 색안경이 구삐, 갠삐 뭐 이런 해외 유명 패션쇼에서 선보이면서 유행을 선도하게 됐고요. 또 우리나라에서는 역시나 GD부터 아이유, 배우 유아인 씨 등 수많은 스타들이 착용해 이 색안경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. 가장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노란색 렌즈부터 연핑크, 그레이, 그린, 블루가 큰 인기라고 합니다. 여기서도 녹색은 없습니다. 그린이 녹색이잖아. 아, 그린이 있었어요? 아니, 그린을 읽어놓고 아, 녹색은 없습니다. 그린이 그린이라는 거. 재미와 의미.